내일이면 임신 사실에 기겁을 하던 소영이의 모습을 다시 볼수 있죠. 김소영의 회임 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태교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바른 자세 교정부터 좋아하는 라면을 금지하기까지 괴로워하는 엄마의 모습, 아니 아빠, 임산부의 모습이죠. 만약 회임한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남성의 영혼을 가진 여성인 김소영이 뱃속의 아이와 어떤 식으로 교감하는 상황이 그려질까? 드라마를 보며 경험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 매우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힘들게 잔소리를 끊을 수 있었던 최상궁이었는데 버릇 고친다고 실컷 잔소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으니 앞으로 대나무숲에 갈 일이 줄어들 것 같아 보이죠. 만보기와의 대나무숲 데이트 역시 줄어들 것 같은데 왠지 대나무숲에서 혼자 외로이 서 있는 만보기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특유의 안쓰럽지만 귀여운 만보기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중전의 회임 소식에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조대비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짜 합궁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중전의 회임 소식이 거짓이라는 소문을 만들려는 계획인 걸까요? 소문은 궁 안의 모든 이의 입을 통해 퍼져나간 듯 보이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철종, 소용 부부의 스페셜한 연극이 펼쳐질 것 같은데 벌써부터 두 사람이 보여줄 케미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부분이죠. 보는 시청자들 가슴 설렘설렘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당장 내 눈앞에 중전의 목을 가져와라. 순원의 명을 받은 김병인. 오로지 소용이의 행복만이 우선인 김병인에게 말도 안 되는 명이 떨어졌죠. 소용을 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병인인데 난처한 상황에 놓인 김병인입니다. 하지만 왠지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 같은 순원왕으로 보이는데요. 하필 김소용 발악인 김병인에게 그녀의 목을 가져오라 명했으니 김소용의 목이 아니라 오히려 순원의 목에 안부가 더 불안해진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 과연 김병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궁금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리 김소용을 미워할 줄 알았다면 피부 미용이며 맛있는 음식이며 다 부질없었다. 소용의 목을 가져오라는 말 한마디에 시청자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순원왕후. 17화 이후 그녀의 안부가 궁금해지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